네, 안녕하세요. 저는 할덜 에멜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경태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덜 에멜드 코리아는요, 독일의 할더사와 레멜드사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만든 조인트 벤처 형식의 한국 지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 26년 정도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영업 행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계 부품 관련된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레멜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센트릭이라는 제품입니다. 센트릭이라는 제품은 무거운 중량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데요. 작업자가 원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위치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릭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원하는 작업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송을 할 수 있게 캐스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회전도 360도로 가능하고 그리고 90도로 틸팅도 가능합니다. 4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자세에서 작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 무게는 500kg까지 현재 가능하고요. 그 이상 2톤까지도 가능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레멜드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금형대차입니다. 금형대차는 최대 무게 1톤까지 적재가 가능하고요. 1톤의 무게 금형을 자유자재로 작업대 위에서 움직여서 작업대까지 이동하고 이동한 위치에서 투입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중량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 한 분이서 핸들링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금형대차를 이용하시면 적재함부터 장비가 있는 작업대까지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보시면 이런 볼바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바는 작업대 장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볼바를 작동시키시면 금형이 2mm 정도 스트로크로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 볼 위에 금형 무거운 중량물이 떠 있기 때문에 한 분이서도 핸들링이 용이하십니다. 지금 금형대차 해당 모델은 RWA라는 모델이고요. RWA1000이라는 모델로 1000은 이제 최대 적재 중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이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동 바퀴 도움이 있습니다. 노란색 바퀴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구성되며 시속 2km 정도로 이제 작업자가 이동할 때 이동성에 도움을 주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은 선택사항이 가능한데 100mm, 200mm, 300mm, 400mm 정도 스트로크를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레멜드사에서 공급한 모듈 허브라는 제품 중에 인체 공학적으로 조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빨간 색깔은 이제 작업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작업물을 결착시키고 높이 조절, 리프팅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회전을 통한 로테이팅도 가능합니다.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틸팅까지 가능한 모듈도 조합이 가능하고요. 이동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차 기능을 넣으셔가지고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모듈 허브라는 제품입니다. 모듈 허브는 높이 조절도 가능한데요. 상승 그리고 들어올리시면 하강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저희 할더사에서 나오는 나사산 리프팅 핀이라는 명칭의 제품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내에서는 원터치 아이볼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 버튼을 누르시면 일반적인 나사 홀에 간단하게 체결을 하시고 그리고 분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볼트 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이게 생산적인 시간 비용으로 계산해 보셨을 때 체결하고 분리하는 시간이 비용적인 로스가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저희 제품을 검토해 보실 만한 제품이실 것 같아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안전기관인 TÜV에서 안전인증 검증을 다 마친 제품입니다. 제품이 공급해 드릴 때 인증서가 다 하나씩 택에 딸려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리프팅 되는 방향에 따라서 리프팅력을 저희가 다 카탈로그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해당 보고 계신 제품 M16짜리 나사산의 제품인데 수직으로 당겼을 때는 840kg 정도 리프팅력을 가집니다. 저희 원터치 아이볼트는 M8 사이즈부터 M30 사이즈까지 나오며 M30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4.2톤 정도의 리프팅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